시청자 여러분, 2024년 8월 12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원삼 면사무소 앞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에 지금 새롭게 지은 빌딩도 보이고 또 바로 옆에는 5층 건물이 하얀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삼 면사무소를 출발을 해서 지금 새롭게 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원삼 초등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지금 새로운 도로가 생겨서 지금 좌측 우측이 또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호가 걸리는데요. 왼쪽에는 원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면은 안성과 백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차량이 앞에 횡단보도에 그 신호에 걸리는데 오른쪽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삼초등학교 횡단보도를 지나서 자 앞으로 또 차량은 계속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난 지가 이제 채 한 달도 안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도로는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을 원활히 개발하기 위한 임시적인 도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 노탈입니다. 회전 노탈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성이고 우리는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쪽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양지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양지 방향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백암 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암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쪽 주변 지역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자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의 심장부에 있으면서 좌우측이 이제 공사 현장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 판넬로 쭉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 반도체 공장 착공을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 만큼 지금 HBM이라든지 각종 그러한 변화무쌍한 반도체 시장을 적응하기 위해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내년 3월이 아니라 1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 오른쪽에 저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조그만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여기 다시 또 회전 노타리가 나옵니다. 회전 노타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양지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백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 100% 완성되지 않지만은 왼쪽 부분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저쪽에 중릉리까지 쭉 내려가면서 4개의 펩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공사 현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펜스가 쫙 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 오른쪽에 용인 일반산업단지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그 4기 4개의 팹을 신설해서 월 최대 80만 장에 이르는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왼쪽에는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용인 그 원산면의 반도체 공장을 내년 1월부터 착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지금 공사 현장을 빠져나와서 자, 저기 앞에 동그라만 게시판이 보입니다. 연미향 마을. 자, 여기 앞에 보이죠? 연미향 마을 써 있는데 여기까지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고, 자, 여기는 개발 지역입니다. 벌써 왼쪽에 민간 기업에서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인, 덤프 트럭들이 벌써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또 왼쪽에는 아까 보였던 연미향 마을에서 2주자택지 10여 가구가 바로 왼쪽 부분에 그 지금 건물을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을 원활하기 위한 하청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입장이 되겠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극동기상연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안시설로서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 이제 17번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도로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 삼거리 코너에서 앞으로 여기까지가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 수요, 15,000명의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은 부동산들이 4개, 5개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듯이 해야 될 것이, 부동산이 저기에 5개가 몰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이 먹을 만한 게 또 투자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으로 쭉 가도 배강, 그건 17번 도로고 연결이 되고요. 지금 우리는 왼쪽으로 왔는데 여기 왼쪽도 부창리를 거쳐서 근창리 방향으로 해서 그 용인 백안면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원산면 두창리. 자,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신호가 30k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 앞이, 자, 여기 앞에 그 붉은 신호등 보이죠. 또 바닥도 지금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두창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창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는 지금 시속 30km로 여기, 자, 여기 그 지금 방금 과속 방지기 단속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창리까지 지금 방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두창리까지 빠져나오고 여기 좌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투자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원산면 두창리에 해당이 되고, 지금서부터 이제 앞에서 보이는 것은 용인시 저인구 백안면입니다. 백안면에서도 근창리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 2차선 도로변의 좌우에 지금 생산관리지역도 있을 것이고 농림지역도 있을 것이고 보전관리지역도 있겠지만은 주로 땅값이 얼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곤 합니다. 자, 2차선 도로변의 좌우가 300만원 전후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차선 도로를 타고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오른쪽에 잘 보시면은 벌써부터 원룸을 짓고 있는 모습이 지금 벌써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근창리 부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저쪽에 앞에 보이죠. 벌써 지금 원룸을 지어 놓은 건물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보통 이제 생산 관리가 되면서 여기를 넘었으면은 이제 생산 도시 지역에, 백안면 도시 지역에서 생산 녹지 또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질비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차선 도로변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관리 지역 또는 그 도시 지역에 있어서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가 3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양옆에 2차선 도로 옆에 보면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개발의 호재는 많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도시적의 자연 녹지에 봉선 합섬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매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봉선 합섬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원산면사무소 앞에서 용백암면 여기 근창리 봉선 합성까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